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코치 생활 플로리스트 예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장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카네이션은 사전 구매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원산지는 어디가 좋나요? 카네이션 상품은 어떤 걸 구성을 해야 되나요? 얼마에 팔아야 되나요?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제가 그 질문을 이제 하나하나 답변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카네이션 사전 구매에 대한 질문인데요. 사전 구매가 이제 뭐 중국산도 있고 콜롬비아산도 있고 뭐 국산도 미리 예약을 해놓고 이제 미리 받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 개업을 하고 사전에 그 구매를 해가지고 4월 말쯤에 카네이션을 받았어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한 박스를 구매를 했는데요. 보통 한 박스면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단인가? 40단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구매하고 한 번도 구매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5년 전에 구매를 해보고 그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개업하고 첫 해인 연도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고 사전 구매를 하긴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냉장고를 음료 냉장고 한 대로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이 음료 냉장고 한 대 가지고는 뭐 20단 정도 되는 카네이션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밖에다 꺼내놓고 이제 어느 정도 피우면서 쓴다는 생각으로 물을 매일매일 갈고 절화 보존제도 충전을 하고 밑에도 계속 자르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거를 이제 사전 구매해서 사용을 해보고 하다가 그 다음 연도부터는 솔직히 말하면 사전 구매를 안 하고 사용을 했어요. 물론 이제 시장에 가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시세에 따라 되기 때문에 모든 꽃집이 지금 카네이션이 필요할 때잖아요. 그때 되면은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비싸게 판매가 되는데요. 저는 이제 사전 구매 카네이션을 쓰면 좋은 꽃집이 어느 꽃집이라고 생각하냐면요. 판매도 많이 돼야겠지만 일단 냉장고를 구비한 냉장고를 구비한 꽃집이면은 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저처럼 작은 음료 냉장고를 사용하고 밖에다가 카네이션을 물을 갈면서 사용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가시기에는 조금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 연도부터는 조금 비싸더라도 카네이션을 시장에서 그날그날 월수금 경매날 그날그날 구매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카네이션을 관리하는 시간에 몇 개를 더 만들어서 더 판매를 하자. 대신 비싼 카네이션이지만 그날그날 공수해서 월수금 공수해서 쓰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구매해서 사용하는 편이고요. 물론 이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냉장고가 있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매일매일 물을 갈진 않아도 되니까 이틀에 한 번 정도씩 3일에 한 번 정도씩 물을 갈아주면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꽃집 케이스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콜롬비아산이 좋나요? 뭐 중국산이 좋나요? 국산이 좋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중국산 솔직히 저렴해요. 저렴하고 화형이 이렇게 약간 뾰족뾰족해가지고 엄청 콜롬비아산처럼 예쁘다 이런 레이스 같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어버이날 때는 비싸고 예쁜 걸 찾는 손님도 있지만 저렴한 걸 찾는 손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콜롬비아산, 중국산, 국산을 다 구비해놓고 조금 가격에 맞춰서 판매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센터피스를 하나 만들더라도 콜롬비아산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중간에 중국산을 조금 넣어주시면 원가적인 측면에서 조금 다운이 되겠죠? 그렇지만 뭐 크게 이렇게 외관 자체에서 해치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저는 원가 다운시킬 때 중간중간에 넣는 용으로도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콜롬비아산, 중국산, 국산 이런 식으로 조금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국산 카네이션이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산을 애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국산 카네이션 정말 예쁘고 요새는 대도 굵고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산 카네이션이나 중국산이나 콜롬비아산 얼굴을 보고 보통 구매를 하시는데 좀 예쁜 거 구매하시면서 가격 저렴한 거 같이 구매하셔서 좀 섞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죠. 어버이날 손님이 어떻게 얼마나 올지 알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얼마나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매년 오시는 고객님들 수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매년 이제 많아지기도 하지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생각을 했을 때 프리저보드나 비누꽃, 뭐 조화 이런 것들은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미리 만들어서 창고
창고에다가 이제 다 만들어가지고 패키징을 해서 쌓아놓거든요. 근데 이 자체가 이제 조금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개업을 올해 했는데 아니면 작년 말에 했는데 도저히 감이 안 오는데 많이 만들어 놓고 안 팔리면 저희 가게도 좁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있어야 되나요? 저희는 창고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만 전환하시면 갑자기 막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프리저브드나 조화나 비누꽃 같은 경우를 정말 많이 만들어 놓는데요.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막 쌓아놨을 때 나중에 재고 걱정되시잖아요. 저는 이 재고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요. 이제 어버이날 끝나고 스승의 날까지는 어느 정도 카네이션이 팔리잖아요. 그다음에 카네이션이 안 팔려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안 팔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많이 만들어 놓고 판매 예상을 잘못해서 뭔가 한 종류라던가 뭔가 많이 남았어요. 이럴 때에는 창고에다가 1년 동안 쟁여놔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고요. 이거를 많이 만들어 놓고 만약에 프리저브드 카네이션 꽃다발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뭐 옆에 수국 같은 게 여러 개 여기 보시면 여기 여러 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상품인데요. 옆에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갔으면은 나중에 이 꽃다발을 풀러가지고 포장을 풀러서 카네이션만 빼고 다시 장미를 프리저브드 장미를 넣거나 비누꽃을 넣어서 판매 일반 상품으로 또 판매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많이 만드는 거를 두려워하시면 안 되는 게 그날은 일단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없어서 못 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매일 이제 밤을 새게 돼요. 전날에 많이 팔렸으니까 오늘 만들자. 그래서 만들고 팔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사장님도 지치시고 어제 많이 팔렸으니까 오늘 만들어서 내일 팔아야지 했는데 내일은 또 안 팔리는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몸과 마음이 편하고자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대량 생산을 해놓고 이제 뭔가 나중에는 다른 상품으로 돌리더라도 대량 생산을 해놓고 판매를 하는 편이에요. 그 프리저브드나 비누꽃 조화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생화에서 조금 모자랄 때 좀 고객님들에게 권유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오늘은 생화가 많이 판매가 돼가지고 종류가 많이 없어요, 고객님. 이거는 시들지 않는 생화인데요. 이런 거 한번 선물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고객님들도 맨날 생화만 있다고 아시다가 갑자기 시들지 않는 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또 새로운 선물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격 책정. 가격 책정 같은 경우에는요. 저 같은 경우는 원가율을 30% 정도 쳤거든요. 3,000원에 원가가 나왔다. 그러면 10,000원에 판매를 하면 되겠죠? 생화 같은 경우는 폐기율도 있고 하기 때문에 30% 정도 원가율 잡아서 계산하셔가지고 이제 판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샘플을 뽑아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제작하셔서 같은 가격에 판매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꿀팁 하나가 나는 프리저브드 비누꽃 조화 이런 거 준비해놓은 게 다 팔렸다. 그리고 중간에 판매할 때 판매하는 도중에 뭔가 생화가 다 팔렸다. 이럴 때는 또 한 가지 권유할 수 있는 제품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요. 카네이션 화분이에요. 카네이션 화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개 한 판으로 판매를 하실 거예요. 아마 농원에서. 농원에서 이제 카네이션을 떼다가 판매를 하시는 건데요. 보통 카네이션 하나를 구매해와서 판매를 하실 때 케이스에 넣거나 바구니에 넣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갈이를 새로 해서 분에다가 예쁜 화분에다가 심어서 이제 판매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미를 해서 판매를 하시다 보면은 생화가 다 팔렸거나 부족했을 때 이 화분은 키울 수 있고 굉장히 오래가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권유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겠죠. 자, 번화가나 주택가나 오피스 상권 여러 상권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택가 상권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주택가 상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이제 출발할 때 사가는 용도 그리고 또 부모님 집에 왔을 때 그 근처에서 사는 용도 이런 식으로 많이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주택가 상권, 골목 상권에 있는 사장님들도 홍보만 충분히 하신다면 판매를 조금 늘리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뭔가 이렇게 좀 남는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주문을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어느 정도 사전 주문을 받게 되면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품목이 더 잘 나간다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어떤 품목을 고객들이 더 선호하더라 이건 조금 더 갖다 놔야겠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또는 블로그를 통해서 사전 주문을 받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저는 이제 사전 주문 같은 경우는 4월 말일이나 5월 초쯤에 사전 주문을 받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5월 5일까지도 받아요.
어차피 저희는 카네이션 같은 경우는 당일 공수고 화분 같은 경우는 많이 들여놓긴 하기 때문에 프리저보드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제작을 해놓기 때문에 사전 주문해놓으면 그 고객님과 미리 빼놓고 더 추가로 제작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전 주문을 하시는 경우 뭐 할인을 해준다던가 뭐 하나를 더 껴준다던가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너무 먼 날의 일이면은 조금 주문하시기가 꺼려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말일이나 뭐 초일 정도에 받기 시작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도 인스타나 블로그를 통해서 고객에게 홍보를 하고 사전 주문 받고 예상을 하시면 조금 쉽겠죠. 온라인에서 내가 뭐 많이 구축이 되지 않았다, 정말 신생 꽃집이라서 구축이 되지 않았다 하실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뭐 배너 같은 거 만들어서 바깥에 사전 주문 뭐 10% 할인 이렇게 하셔도 되고, 배너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뭐 A4용지로 뭐 뽑으셔가지고 이렇게 문 앞에 붙여놔도 굉장히 고객님들이 관심을 보이시거든요. 조금씩 고객님들을 늘려가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고객님들이 보통 이제 용돈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버이날 때 용돈을 드리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금액의 상품은 조금 구매를 꺼려하세요. 그래서 조금 저렴한 상품들을 이제 구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은데, 보통 뭐 만원, 2만원, 3만원, 저희는 이제 3천원부터 시작을 해요. 3천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쉽게 구매를 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가격대를 구비를 해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어버이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도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이 제가 이제 받았던 질문이나 제가 개업하고 제가 처음에 했던 고민들 같은 거를 이제 조금 나열을 해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고, 슬기로운 꽃집 생활 채널이 지금 뭐 구독자님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꽃집 사장님들도 있지만 꽃을 좋아하시는 그냥 구매자님들도 많이 계세요. 가격적인 측면에는 제가 오픈을 조금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원가라던가 판매 가격 문의는 유튜브로 하지 마시고 인스타그램으로 개인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장님들도 보시고 응용할 수 있고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 뭔가 엄청난 비밀은 공개하지 않으려고 해요. 네. 어쨌든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조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영상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빠이빠이.